막스 마라 품이지. 크리스찬 디올. 돌체 가바나가 많이 하지. 오늘 무슨 쇼핑하고 싶어요? 아, 저는 명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. 선생님 명품 많이 아시잖아요. 잘 알죠. 그런 쪽에서 일했으니까. 예. 그럼 명품 느낌 나는 그런 비슷한 거? 이런 거 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. 아우, 수현 씨 같은 그런 쪽이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소비하면서 명품 분위기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봅시다. 들어가 보실까요? 이게 이제 스페인 거고 패스트 패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석방한 브랜드인데 수경 씨한테 맞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. 네. 색깔 너무 예쁘다. 완전히 그 발렌티노의 레드예요. 발렌티노 풍이네. 발렌티노 알아요? 네, 그거 B. 네, V. V로 이렇게 유명. 발렌티노 가라라니. 자기가 예를 들어 빨간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흰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. 이런 건 완전히 막스 마라 풍이네. 초가을에 뭐 낙엽 지기 시작하는 길을 걷고 싶다. 그럼 이런 거 하나 걸치고 여기다 스카프 하나 톡 하면 스카프 하면 예쁘겠다. 멋있잖아요. 그렇죠? 우아하게 보이려면 검은 바지를 입고. 그러니까 자기처럼 날씬하고 키 큰 사람은 사실은 명품이 필요 없어. 여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. 이번 시즌에 화이트 컬러 부츠가 또 유행이래요. 화이트 신발. 화이트는 사실 뭐하고 해도 맞지. 그렇죠. 없는 색이지만 색 중에 색이 화이트 색이지. 네네. 항상 이태리 그 모드 위원회에서 색을 정할 적엔 올해 유행했던 색하고 꼭 매치가 되는 색을 해요. 그러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거와 뭐가 맞춰 입을까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색을 유행색을 정한다고. 로로피아나 스타일이다. 이태리 그 캐시미어 브랜드. 캐시미어는 아닌 것 같긴 한데. 이건 캐시미어는 아닌데 그런 분위기지.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인가 봐요. 요즘에 또 톤 온 톤이 다시. 그러니까는 이 톤 앤 톤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조르주 아르마니예요. 정말요? 매일 출근하는 지적인 여자. 각 단품 아이템을 구비해 놓고 그거를 코디네이트 시켜서 입는 거. 선생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귀엽네요. 근데 나는 여기에 시선이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적에는 꽃 무늬가 들어갈 패턴을 가져야 되지. 신바지를 입는 그럼 훨씬 더 돋보이지. 이거는 돌체 가바나 같다. 이 프린지 장식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걸어다닐 때. 왜냐하면 그 도메니코 돌체하고 스테파노 가바나가 이태리 남부 시슬리 출신 커플이거든요. 그래서 그 양반들이 굉장히 요란해. 양성이 있으니까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. 이렇게? 이렇게요?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로맨틱하면서도 시크하잖아. 너무 예쁘다. 프라다에서 새로 나온 게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꽃무늬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고. 80년대 룩이 들어왔거든요. 약간 로맨틱하면서 빅룩이. 이걸 빅룩이라고 그러거든. 네. 우리 명품 사냥을 하러 올라가 봅시다. 어머, 이 백 이쁘다. PVC 소재.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개발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. 이것도 이쁘다. 이거는 옛날 로맨틱 룩의 크리스찬 디올이에요. 입은 사람도 돋보이고 이 스카프도 돋보이지. 오드리 헵번이 드로 마이 힐에 입었던 것처럼 간단하게. 이거 아주 좋네요. 이것도 권해줘요. 이거는 누구나 소화시킬 수 있고 이게 막스 마라 품이지. 그러니까 결국은 비싼 브랜드들은 어디서 만드느냐. 임가공이 비싼 거. 진짜 가죽을 이렇게 엮었다면 그거는 보테가베네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매치 입어도 되지.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긴 상의에다가 바지를 많이 입더라고. 그게 80년대 룩이에요. 돌아와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태리 친구들도 그런 말이 있어. 내가 옷장이 크면 안 버리고 뒀다가 유행이 다시 돌아오면 또 내 입겠다고. 아이고 이것도 이쁘다. 이것도 내가 이건 크리스찬 디올 풍이지. 여기 이거 레이스랑 이 스팽글이랑 같이 따라오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. 이거는 다 옛날에 저기 샤넬이랑 크리스찬 디올 블란서 중에서 나온 액세서리들이지. 진주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샤넬. 이건 다 프라다네. 프라다 신발들이었네. 프라다나 구찌나 이런 거 많이 했었고. 한국에선 제가 자라 매장 처음 와봤거든요. 자라는 동서고금을 다 모아놓은 디자인이 여기 합축되어 있거든요. 자기가 좀 패션에 대해서 관심만 있다면 자기 몸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면 명품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옷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. 젊은 분들 샤오 샤와 뚜띠.